일위에선 우족을 물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게 관건인데, 이에 우족을 낚싯줄에 매달아 가져갈 수 없게 한 뒤 우족 하나를 건네자 역시나 내 거라며 으름장을 놓는 녀석. 이렇게 집착이 시작될 때 우족을 빼앗으려 하기보다 반대편에서 또 다른 우족으로 녀석을 유인하자, 제이든 하하 이게 뭔 상황인지 당황한 눈치다. 하긴 매번 뺏기만 하던 주인이 오히려 우족을 더 준다니 그럴만도 하지.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내 우족, 저것도 내 우족, 이렇게 되는 우족. 고민 끝에 일단 눈앞에 있는 우족을 무는 제이든. 하지만 낚싯줄 때문에 운반을 못하자 속은 타고 두고 가자니 뺏길까 불안하고 이도 저도 못하다 결국 우족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지키기 시작하는데,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이 불편하게 와서 툭 건드리세요. 이때 제이든이 우족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한 뒤 지키고 집착하는 대신 이쪽으로 오면 새 우족을 주겠다 설득하자, 고민 끝에 오 드디어 온정신량의 걸음을 떼는 녀석.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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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유 착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족을 준 뒤 반대쪽으로 가서 원정 씨는 쿨하게 자리를 뜨는데, 제이든 메이사.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제이든을 부르자 망설임 없이 우족을 두고 은정 씨한테 향한다. 야, 은정 씨한테 가면 우족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면서 굳이 지키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건데, 뿐만 아니라 반복 훈련을 통해 우족을 빼앗는 대신 주는 사람으로 보호자를 인식하게 되자, 정 같으면 우족 근처에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았을 녀석이 은정 씨가 우족에 손을 대고 있어도 얌전히 받아들인다. 자, 그렇다면 이 여세를 몰아서 이거를 보호자님은 얘한테 최애로 쓸 수 있는 보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앉아 기다려. 자, 이제 보호자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우족을 먹을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하는데, 즉 은정 씨의 지시에 따라 기다려. 얌전히 자리에서 기다렸을 때만 그 보상으로 우족을 주면 무조건 간식을 달라 때를 쓰기보다 기다리고 또 절제할 줄 알게 될 거라고. 어이구 제이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근데 얘는 핥아먹는 애니까 굳이 잡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일부러 뜯어먹을 수 있도록 보호자님이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라고. 마지막으로 우족은 단순히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물고 뜯는 재미가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는데, 뜯기 편하게 우족을 잡아주자 잘근잘근 씹으며 새로운 재미를 느끼는 제이든. 나 한창 먹방에 빠져있다가도 노래니까 놨어요. 아이고 잘했네. 이게 웬일이래. 진짜 놀랍다 놀라워. 지금처럼 우족을 주게 되면 얘는 뜯는 거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아, 같이 이렇게 턱은 우리처럼 갖고 놀아주니까. 그렇죠, 잡아주면서. 네. 우족에 집착해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이제 우족 먹방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희열을 하게 된 제이든. 없어. 손으로 딱 보여주세요. 이제 다시 건강하게 날렵했던 몸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아이고. 물론 뭐 단기간에 살을 빼는 건 힘들겠지만 우족에 대한 집착이 줄면 제이든의 살도 절로 빠지지 않을까? 응? 그치 제이든. 이든아 할 수 있지?